안녕하세요. AI 교육 강사 이용란입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년 새해 인사 영상 만들 때 손이 참 많이 갔었는데요. 올해는 소라 AI 덕분에 글만 넣어도 영상이 뚝딱 만들어지는 거 보고 정말 AI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 싶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소라 플랫폼을 활용하여 같은 내용을 기본 외 다섯 가지 테마별로 생성한 영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풍선 월드 테마. 모든 것이 풍선으로 부풀려진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색상은 광택이 나는 밝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줍니다. 2. 스톱모션 테마. 장난기 넘치는 수작업 애니메이션 스타일입니다. 기발하고 매력적이며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3. 아카이브 테마. 얕은 깊이감과 영화적인 느낌이 특징입니다. 서사적이고 드라마틱하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4. 필름 누아르 테마. 흑백 대비가 강하며 어두운 그림자와 선택적인 하이라이트가 돋보입니다. 신비롭고 긴장감 넘치는 영화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5. 골판지 및 종이 공예 테마. 갈색, 베이지색, 음소거된 파스텔 색조로 구성된 독창적인 테마입니다. 종이 공예를 모방한 따뜻하고 독특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앞에서 미리 보여드린 영상은 소라 플랫폼에서 생성된 멋진 영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hatGPT에 프롬프트 작성 요청을 합니다. 생성된 프롬프트를 소라 플랫폼에 입력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참고로 한글보다는 영어로 요청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입력창 맨 앞에 플러스 버튼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업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테마 선택을 위한 메뉴로 앞서 소개한 다양한 테마를 이곳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화면 비율은 16대 9로 설정합니다. 해상도는 1080p로 선택했으며 해상도가 높을수록 크레딧 소모가 많아집니다. 영상 길이는 10초로 지정하고 비디오 한 개를 생성하도록 선택했습니다.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크레딧 소모량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오른쪽 끝 아이콘을 눌러 비디오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파일은 왼쪽 프레임의 도서관 아래 첫 번째 위치에 저장됩니다. 아까 영상 테마를 판지 및 종이 공예를 제가 선택하였죠. 같은 내용이라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장하려면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다운로드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PC에 저장합니다. 오늘 소개한 소라 플랫폼의 다양한 테마가 여러분의 작업에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